만약에 100cm짜리 비닐을 가지고 둥근 두둑을 만들어 쳤을 때는 이 두둑 밑변을 60cm 정도 잡으면 딱 적당합니다. 안녕하세요, 농부아빠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감자 두둑을 만들 것. 일단 올해는 감자 재배에 대해서 처음에 싹틔우기, 그리고 뭐 그 눈따기, 그리고 이제 밭준비,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시리즈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 먼저 이 밭에다가 그 유박, 그리고 복합비료, 그리고 토양살충제 요걸 하고 로타리를 한번 싹 쳐놨어요. 그래서 대충 한 50평에서 60평 정도 이제 감자 밭을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이제 감자 두둑을 만들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제 관리기, 이제 요걸 휴립 피복기라고 합니다. 이제 관리기로 그 휴립, 이제 두둑이 이제 만들어져요. 두둑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제 비닐까지 한 번에 이제 피복이 되는 뭐 그런 겁니다. 감자밭에는 그 점적 관수를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 관수 라인을 넣진 않을 거예요. 고추 두둑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점적 테이프 거치를 해서 두둑 만들고 비닐이 덮여지면서 비닐 속에 그 점적 테이프까지 쫙 깔리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감자는 굳이 점적 테이프를 넣진 않을 거고, 자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두둑을 쭉 만들 겁니다. 그래서 대충 두둑을 한 5-6개 곧쯤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관리기 휴리 피복기로 이제 감자 두둑을 만드는데 기준점은 이 비닐 사이즈가 됩니다. 지금 요거는 100cm 짜리에요 100cm 짜리 이제 무공, 구멍이 없는 이제 흑색 필름이고, 자 100cm 같은 경우에는 이 두둑 넓이를 보시면은 자 밑변이 한 60 정도 잡으면 되게 됩니다. 지금 얼추 딱 이제 60cm 나오죠. 요 아랫변이 60cm 정도 잡고 둥근 두둑을 이렇게 배치시켜 주면은 자 요 100cm 짜리 비닐로 딱 알맞게 두둑이 이제 만들어집니다. 이게 비닐이 100cm 인데 성형판, 두둑 성형판이 너무 좁으면은 옆에 비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게 되고 흙이 많이 덮여지게 되겠죠. 그럼 나중에 이 걷기 힘들어요. 반대로 이 비닐보다 이 두둑 성형판 이게 더 훨씬 더 넓게 되면은 60보다 더 넓어져서 한 7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80, 90 뭐 이렇게 잡고 두둑을 만들어 버리면 이 비닐이 두둑 사이즈보다 작게 되죠. 그래서 이제 흙이 안 덮이는 경우가 생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기 휴리 피복기로 만약에 100cm 짜리 비닐을 가지고 둥근 두둑을 만들어 쳤을 때는 이 두둑 밑변을 60cm 정도 잡으면은 딱 적당합니다. 대략 한 40cm 빼면 돼요. 만약에 비닐을 120cm 짜리 쓴다, 그럼 밑에 여기는 한 80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죠. 만약에 80짜리 비닐 쓰면은 요 두둑은 꿀 한 40cm 정도, 40에서 50 요쯤 잡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 두둑을 만들고,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주말 전에 감자를 심을 거예요. 자 그런데 이 감자를 심을 때 제가 수동 감자 파종기? 예, 뭐 이런 게 만든 게 있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업그레이드 했어요. 예, 조금 이제 좀 폼나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거 가지고 감자 심는 것까지 예,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고, 감자는 봐서 오늘 다 심을까 아니면 며칠 더 있다 비 오기 전날 심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감자가 어떻게 심어지는지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두둑 먼저 만들어 줄게요.
자, 이제 두둑은 다 만들었고, 총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, 두둑을. 심어 봐서, 뭐 모자르면 더 만들면 되니까요. 어쨌든, 자, 홍감자. 지금 이렇게 감자 다르게 하고, 이렇게 싹난 거. 자, 요거를 심어 보겠습니다. 심는데, 자,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거 제가 2년 전에 그 감자 심는 도구 뭐 이래가지고 감자 파종기를 만들었었던 건데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거 새로 만들었습니다. 뭐 요거 만드는 법하고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. 자, 요거로 한번 혼자서 감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정 수정해야 되겠다. 자, 업그레이드 버전. 구독과 안 돼요!